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전문성 이야기입니다. 현재 법적 정년이 60세로 옛날 같으면 환갑잔치를 할 나이인데요. 사실 60세라고 해도 은퇴가 무색하게 청년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뉴스에 나오는 50대에서 60대 사건 사고를 보아 옛날 60대에 비하면 철이 덜 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40대가 넘어가면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. 능력주의 사회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스스로 퇴직을 생각하게 되며 압박도 받게 됩니다.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을 떠나야 할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.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는데요. 평범한 직장에는 없는 시스템으로 개인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준비해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. 제 소바교실을 찾아주신 분 중에도 은퇴를 앞두고 수타소바는 어떨까 하며 찾아주시는데요.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 비슷했습니다. 대신 40대 나이에 퇴직이나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어린아이부터 70세 노인까지 수타소바를 즐기고 있는데요. 수타소바의 세계에서 은퇴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. 대기업이나 힘든 노동자들보다는 훨씬 길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. 정년 퇴직하신 분들은 수타라 힘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가장 컸는데요. 바깥에서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. 또는 현재 식당을 운영하면서 메뉴를 추가하기 위해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.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.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현재 팔고 있는 메뉴가 국수가 아닐 때 말리고 싶고, 소바와 어울리는 음식이라도 현재 장사가 시원치 않은 메뉴라면 추가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. 잘 팔려도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느냐 마느냐 상황인데 전문성이 없어 둘다 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국수집에서 수타소바 전문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우동집에서 메뉴를 추가해도 좋습니다. 식당을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맞지 않는 메뉴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돈 들여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전체 메뉴를 바꿔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70세.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꾸준히 해나가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다재다능한 사람들만 있어서인지 아니면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요즘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에 방문해서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 뼈다귀 집에서는 엄청난 돼지 냄새와 바닥이 축축한 공깃밥을 내주질 않나. 순두부 전문 식당은 반찬도 그렇고 맛이 없었습니다. 맛없기 힘든 게 순두부 아닐까 해서 고른 건데 이건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. 딸려 나온 돌솥밥이 맛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생각을 바꿔서 냄새 나는 공깃밥과 고기를 버리고 좀더 좋은 쌀로 돌솥밥을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? 단골을 잃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가격은 12,000원 돈이었습니다. 만약 프차가 아니라면 맛없는 생선, 반찬 빼고 9,000원 이하에도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순두부를 아침에 만들고 해산물과 고기 육수 두 가지 베이스가 좋겠습니다. 마라 맛이나 매운 단계를 조절해 주는 거죠. 메뉴도 풍성해 보이고 두부 전문점이라는 타이틀도 얻을 수 있고 말이죠. 만약 식당도 권위를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음식의 전문성을 갖추는 일 같습니다. 최고의 노력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타인이 인정해주는 전문성은 자연스럽게 식당의 권위가 되며 내 옆에 식당과 차별화될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맛있는 음식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